한국적인 거.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라고. 두유노 BTS가 약간 불닭볶음면 이런 거. 네. 되게 한국에서 나는 아이템을 미국에서 팔려고 하세요. 네. 이제 호미 말고 또 우리나라 좀 뭐랄까 애국심이랄까 K 뭐 툴들 네. 가운데 뭐 있을까요? K 아이템 중에서? 아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네네. 이제 한국의 돌솥이랑 네. 그런 거 있잖아. 할머니 댁 가면은 네. 이렇게 화려한 그런 네. 이불 막 네. 이렇게 부드러운 촉감의 그 모포 이불 같은 네. 거 그런 거랑 그리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 킹덤 네. 유행하면서 막 갓이 뭐 잘 팔렸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막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 되게 아, 특이한 아이템을 찾아야 되나 막 한국적인 거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Do you know BTS? 약간 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이게 대박 아이템으로 막 이렇게 팍 뜨는 게 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로부터 네. 컨텐츠의 차별화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거는 네. 돌솥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유명한 먹방 네. 유튜버님이 이렇게 돌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더 파생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갓 같은 경우도 사실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그쵸. 킹덤이 없었다면 갓은 팔리지 않았을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이런 운을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아이템을 이제 고를 때 어떤 네. 데이터나 기준을 가지고 네. 그냥 이런 어떤 컨텐츠의 도움이나 뭐 이런 게 뭐 있으면 좋겠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오히려 아이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파는 거를 네. 대박 아이템으로 칭해 그쵸.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마존 세미나 같은 데를 자주 참여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 들었던 그 케이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어떤 업체였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이런 랩탑에 그 웹캠 있잖아요. 네. 웹캠을 가리는 그런 물건을 만드신 거예요. 개발을 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미다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커버를 씌워놓고 열었다 닫았다 네. 할 수 있는. 괜찮네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 랩탑 그 가리 웹캠 가리는 액세서리류가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업체에서 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 디자인 특허인가 뭘 또 네. 미국에 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뭐 나중에 이제 유리한 아이템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굉장히 여기 딱 꽂아놓고 쓰는 거니까 네.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걸 또 특허가 있으니까 꽤나 높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아마존의 최대 쇼핑 시즌이 있어요. 아마존 네네. 프라임 회원만들을 위한 네. 그런 할인 행사 그게 네. 있는데 그때 하루 만에 한 30만 불인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게 대박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시랑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에 진짜 원하는 수요나 네. 이 상품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차별점을 딱 지니고 네. 꾸준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 이런 네. 것들이 대박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시라든지 이런 건 이제 반짝 트렌드로 떴다가 조금 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운의 요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대체 아마존 셀링에서 유리한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네. 저는 그 유리하다라는 거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유리하다는 경우는 결국에 비용을 모든 네.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정 마진을 남기는 구조를 네. 만드는 것이 또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물건 파면 팔수록 남는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네. 이게 하다 보면은 생각 외로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광고비도 네. 그렇고 아마존 네. 하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해외 배송이잖아요. 특히나. 네. 그러니까 이런 배송비나 아마존 수수료 이런 네.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FBA 창고에서 어쨌든 네. 물건을 보내놓고 운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핸들링을 할 때 물건에 문제가 없는, 없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아마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나 해외 배송비 네.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무게가 적게 나가고 부피가 적을수록 네. 적게 들겠죠. 네. 그래서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반드시 뭐 작기만 하고 뭐 무거우면 안 팔리고 이렇진 않아요. 네. 아마존에서도 뭐 그런 퍼니처류를 되게 네. 비싸게 파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아이템들을 진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가능하면은 괜찮은데 초보셀러분들은 네.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을 네. 세이브하면서 팔 수 있는 네. 쉽게 좀 핸들링 네.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무게가 작고 가벼운 네. 거 이런 것들 하시면 굉장히 좋고 네. 또 아마존이 되게 생각 외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플랫폼이에요. 오,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미국 고객들이 한국 고객분들에 비해서 가격 민감도가 더 높다고 오,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비용이 네. 애초부터 높아지는 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은 네. 당연히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비용을 좀 처음에 많이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추천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초보 셀러가 아 이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초보 셀러분들 중에 네. 처음에 이제 뭐 생각하시기를 네. 식품류 많이 좀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네. 되게 막 한국에 항상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시면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나는 아이템을 미국에서 네. 팔려고 하세요. 네. 근데 그런 식품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네. 또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네. 제도에 대해서 내가 좀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해서 뭐 들어가면은 괜찮으시겠죠. 근데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처음에 시작도 못하고 진짜 지쳐서 그쵸. 그냥 안 하게 돼요. 시작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런 아이템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인허가가 까다로운 제품을 한다는 얘기는 진입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다 경쟁이 좀 덜할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막 먼저 막 식품이나 이런 거부터 하려면은 좀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저는 비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너무너무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 네. 이런 것들도 좀 네. 비용이 높아져서 약간 네. 좀 그렇고 네.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전자전기 네. 제품 같은 경우도 네. 불량률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전자전기가. 네. 그리고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도 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뭐 가급적이면 배터리가 없고 이런 전자전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네. 아이템이 네.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시작하고 운영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절차들이 좀 있는 것들은 피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하나 네. 더 옵션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요? 의류 이런 네. 거. 그게 사이즈별로 네 있고,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옵션을 네. 너무 많이 핸들링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고객들 체형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표준화된 네. 편이에요. 근데 그쪽 가면은 막 이런 되게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네. 막 완전히 또 사이즈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맨땅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아이템을 고르는 좀 구체적인 기준이랄까요? 네네. 갖고 계신 그런 것들 노하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뭐 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을 배워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은데 30분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그쵸? 네. 그 마케팅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진짜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C가 네. 이제 커스터머, 컴페니, 컴페리럴스 3 꼭지를 다 봐야 이제 이 아이템의 시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네. 건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라는 고객 측면에 있어서는 네.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수요가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아이템의 타겟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와 원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보완을 하거나 제품에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녹여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월 매출 규모예요. 네. 근데 이 월 매출 같은 경우는 남의 아이템 매출 규모 볼 수 없잖아요. 네, 볼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아마존 외에 이 아마존 말고 그 이런 판매를 도와주는 마케팅 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정글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헬리움 10 이런 것도 있고 네. 바이럴 런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는 경쟁 상품들 네.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걔네들의 이런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매출 규모가 큰 아이템을 내가 네. 타겟 아이템으로 삼으면은 아무래도 진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낮겠죠. 네, 왜냐면 그쵸, 이미 그쵸. 너무 잘 팔고 네.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이런 아이템의 그 매출 규모는 한 뭐 한 단품 아이템으로 월 한 2만 불에서 뭐 3만 불 정도 네네. 뭐 최소 이제 9천 불 이상은 나와줘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요도 있고 네. 경쟁도 고려했을 때 괜찮은 네. 범위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 매출 규모랑 또 아이템의 그런 연관 키워드 검색량 네. 이게 뭐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네. 이제 키워드 검색량 보면은 대충 이 아이템의 수요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서 일단 커스터머 측면에서 그런 지표들을 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고객들의 또 니즈와 원치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아이템 있잖아요. 경쟁사 아이템의 리뷰들을 싹 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크롬 들어가가지고 크롬으로 접속하시면 네. 한국어 번역 되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냥 번역해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 아이템을 왜 샀고, 이 아이템이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이런 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내 상세 페이지에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고객이 표현한 언어를 그냥 갖다 써요. 저는 리뷰에 쓴 거를. 네.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런 언어를 막 좀 확 꽂히는 네. 고객의 언어를 또 쓰면 좋은 점은 네. 그 좀 더 친근하게, 그쵸, 프렌들리하게 그쵸. 다가오잖아요. 그쵸. 딱딱하게 네. 팝하고 이런 무슨 번역기가 돌려준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네. 어떤 단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거는 그쵸. 팁인데 네.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퍼니 측면인데 컴퍼니 네. 측면에서는 마진 구조를 보셔야 네.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의 보편적인 판매 가격대를 보셔야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제품들이 막 네. 되게 싸게 팔리는 거예요. 5불, 8불 막 이렇게 네. 10불 미만의 아이템이 막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와서 막 갑자기 20불에 올려버려요. 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팔리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포된 그런 가격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진출했을 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가 네.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비용 구조 네.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네. 작은 아이템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와도 좀 그 아이템이 자리 잡는 데까지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아니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경쟁사들의 리뷰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경쟁사 아이템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리뷰들을 이렇게 리뷰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만 개, 네. 막 만 개 셀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시장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쵸. 처음부터.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네. 뭐 근데 만약에 뭐 리뷰가 한 2천 개, 뭐 3천 개 이런 셀러들이 몇 개 없고 네. 그 밑에가 되게 막 잔잔바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여기서 4, 5등, 3, 4등만 들어가도 네. 이 키워드에서 나오는 수요의 일부를 내가 갖고 올 수 있겠네 네네, 이렇게 그쵸.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경쟁 상황은 경쟁사의 리뷰 분포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리뷰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리뷰가 네. 되게 힌트가 많아요. 이 3C 사실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배운 건데 네. 일반인 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품으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3C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을 이 제품을 가지고요. 네. 일단은 커스터머 측면에서 고객 커스터머 측면에서 측면에서는 네. 그 핸드 그립을 일단은 검색을 해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탑셀러들이 몇 군데 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이게 무조건 경쟁력 있다고 봤던 게 그 네. 악력기 그 시장에서의 있는 경쟁사 상품들이 진짜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디자인이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네. 그렇고 근데 네.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사실은 그 강약 조절 악력기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쵸.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그것도 네. 특허 침해품들인데 그게 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특허 침해
판매품들이 다 시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네네. 저가형 악력기가. 네네. 근데 거기 이제 다 보면 별점이 되게 낮았어요. 별점이 낮으면서 다 리뷰를 보니까 네. 너무 쉽게 부러진다. 아. 강도가 약하다. 아. 뭐 이런 되게 내구성에 대한 그런 네.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풀 메탈 소재 그런 네. 불만 요소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그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 49.9불에 팔고 있어요, 이 네, 아이템을. 네. 근데 거기에 형성된 가격대가 보면 다 10불 후반대? 그쵸, 뭐 그쵸, 요 정도 네. 수준인데 이게 그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경쟁사들은 뭐 만 원 미만에 파는데 네. 이건 거의 5만 원 이상이 그렇죠, 5만 원 정도에 근데도 잘 거죠. 팔린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런 식의 고객의 그 니즈와 원치를 본 거고 그리고 네. 경쟁사 측면에서는 그 탑 리뷰가 이제 한 몇천 개 달린 셀러들이 네. 한 세 개 정도 있었어요. 네. 나머지는 다 되게 조그만 영세한 네. 업체들이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장에서 네. 조금만 잘하면은 이 악력기에 대한 좀 수요를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키워드 볼륨도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게 좀 명확하고 좁은 네. 상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대중적인 아이템은 아니고 니치 네.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키워드 볼륨도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만 건에서 2만 건 요 사이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면은 뭐 만 명이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에 몇 명이 들어오고 몇 개만 전환이 돼도 네. 뭐 이 정도 매출 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네. 좀 예시로 들어드렸어요. 아, 진짜 근데 리뷰를 보고서 약점을 보완해서 네. 하는 전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어.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